지금 책이 오고 있거든요. 좀 늦네. 일단 거기다 쓰고 책 받으면 뵐게요. 아이고 이씨 수현이 뭐 올림포스 너 구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책에는 구강까지만 넣습니다. 어? 또 10강까지 되면 또 아이고 씨. 에휴. 아니 몰라요. 선생님 없다. 어? 그래? 일단 책에는 구강까지 넣고요. 하루에 5개씩 하면 될 것 같아. 5~6개. 그러면 몇 번에 끝나지? 아, 몇 강이냐? 9강까지 하면은 6강이지. 그럼 한 강에 세 문제니까 368. 18. 5개씩 하면 한 4시간. 그쵸? 이제 몇 시간 남았어? 몇 시간 남았어? 7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 모의고사 세 번에 끝내야 돼요? 거의. 근데 모의고사 줄겠지. 다 안 나오지, 모의고사. 그렇잖아. 니네 원래 모의고사 한 1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그쵸? 자, 오늘 5개 하겠습니다. 자, 1번 쓰시고요. 다 썼냐? 얘들아 지금 학교에서 어디 나가니? 5강? 벌써? 헉? 대박인데? 겁나 빠른데? 자 그럼 오늘 하는 거 다 알지? 빨리 빨리 할게요. 자, 1강 썼지? 수능 애널라이즈 있어요. 그거 맨 처음에 거 넘겨. 수능 애널라이즈가 없고. 자, 썼죠? 자, 요거 주제 누가 말해보자. 주제 뭐야? 주제 뭐야, 정우야? 야, 기다릴 때 뭐해라? 기다릴 때 할 거 가져가라. 멍하니 있지 말고. 자, 그러면 들어간다. 자, right now. 지금 있습니다. countless. 파란색. countless. 뭐니? 셀 수 없이 많은이죠? 뭐라고? 자, 바로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 전체에 후 선행사는 뭐야? country가 아니고 people. 그래서 사람이니까 후고요. 절대 뭐 안 돼? 그다음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추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are가 되겠죠. 자,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전체에 있습니다. most. 뭐 x? 뭐 x? 자, 불러봐. most. 뜻. 시작. 대부분. 대명사. 대부분의. 형용사. 자, almost 무슨 뜻? 거의. 여기선 most 무슨 뜻? 대부분이야. 대부분은 우체국에 있고요.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병원이나 슈퍼마켓에 있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응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vacantly 뭐야? vacantly. vacant가 텅 빈, 텅 비게가 뭐니? 멍하게. 알아둬. 멍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fuck 뭐니? fuck 뭐야? 사람이죠? 사람들 또는 민속이란 뜻이 있고요. 여기 써봐.
이건 뭐예요? Pork, pork. 돼지고기. 어, 그건 이거. Poke, poke. 먹는 포크나 찌르다. X. 그쵸? 자, 확실히 이 사람들은 압니다. 경험으로부터 that 이하를 압니다. 자, from experience는 전명구로 중간에 낀 거죠. 요거 빼면 that절이 no의 목적어. 따라서 that은 무슨 사? 접속사가 되겠죠. 뭐라고?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 접속사. 또 바보 병신처럼. 어? experience가 선행사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Waiting idly, 나태하게 기다리는 것이 까지가 주어죠.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오면 ing가 붙고 ing가 주어면 단수니까 is고요. 나태하게 기다리는 것은 unpleasant, 불쾌하다 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불쾌한 반대가 뭐야? un 뺀 거. pleasant, x, un이 있어. 그 다음에 연결사 두 개 괄호 치도록 할게요. yes이랑 저기 뒤에 봐. 뭐 있어요? 찾아봐, 연결사. instead, 요 두 개 엄청 중요하다. 그러나랑 그 대신에 빈칸 채우기 나오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연결사 있는 문장은 문사비니까 내가 왜 표시 안 했지 근데? 오씨, 표시하자. 자, 연결사 있는 문장은 문사비니까요. 문삽 쓰시고 연결사 앞 문장도 문사비죠? 그러나 매일 매년 그들은 계속 뭐 한다? 오, 이상하다. 엔터가 들어가다면 뒤에 인투 안 오는데? 왜 인투가 있지? 얘들아, 엔터가 들어가다면 인투 안 쓰지만 지금처럼 인투 쓰면 뜻이 바뀌어. 무슨 뜻이야? 들어가다가 아니고 시작하다, 착수하다로 뜻이 바뀌어. 따라서 인투가 반드시 온다. 그들은 계속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상황들을. 그 다음에 해석해봐. 여기 해석 파란색.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of engaging their minds. 해석. 잘 들어. 그들의 마음을 engage. 뭐니? 관계시키다. 그들의 마음을 관계시키는 가장 가벼운 의도도 없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어? 아무 생각 없이 별 신경 안 쓰고 이런 뜻이야. 여기 써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린다 그 말이야. 불쾌해도. 됐어? 그들은 condition, 뭐야, 동사면 condition, 조건 짓다, 조건 지어 왔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selves, 밑줄 selves. 얘들아, self가 붙냐 안 붙냐 물으면 어떻게 풀어? 주어랑 똑같은 놈인지 따진다. 주어랑 같은 놈이면 self가 붙고 다른 놈이면 안 붙죠. 자, 주어 they랑 얘랑 같은 사람들이야? 맞죠? 같은 사람들이야. 붙어요. 자, 그들 자신들이 to be satisfied with doing nothing.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도록 조건 지어 왔습니다. 언제? 기다리는 동안. 이해돼요? 얘들아, 오형식이다. 요거 목적어, 요거 목적격 보어인데 condition은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to가 오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해석해봐.
할 거 조건저, 한 거 조건저. 할 거. 할 거라고 해석되면 무조건 투다 그랬어. 이해돼?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 waiting, ing 동그라미 치고요. ing냐, pp냐 나올 수 있는데 왜 ing야? while 뒤에 모생략. 어? 이거 접속사 아니야. 접주동, 주어동사 생략. 모생략? 얘들아,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는 언제 생략돼?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똑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그러면 모생략? 아, 주절의 주어가 뭐야 앞에? 데이고요. 비동사 시제가 과거죠? They were 생략.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집니까? 기다리고 있지. 능동이니까 ing야. 알겠어? 아, 생략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ing가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드린 거야.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이 되면 안 됩니다. 얘들아, 그들은 누구니? 기다릴 때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딱 니네 아니야. 니네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금 같은 시간.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맞죠? 어. 뭐라고? 자, instead. 그 대신에 잘 봐. 이 문장이요. 주제문도 되고요. 서술형도 나올 수 있다. 1번 지문에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잘 봐. 자, plan ahead, 미리 계획해라. 그 inevitable, 불가피한 시간을 위해서. when, 관계부사, 어떤 시간? 당신이, 자, force 하면은 강요하다인데 수동태로 나오면 강요받다 하지 마시고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로 해석해. 당신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그 불가피한 시간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해라. 요게 주제가 되고요. 항상 주제문의 핵심은 빈칸 채우기. 어디가 핵심? 여기죠? plan ahead. 미리 계획해라. 꼭 기억해. 이거 서술형도 나올 수 있다. 1번에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나와. 만약에 당신이 들어가고 있다면, 아마도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면, 자, 다 같이 be sure to가 뭐야? 확실히 뭐뭐하다. to야. 확실히 가지고 가라. 노트나 퍼즐이나 공책을 당신과 함께.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글리블리, 뭐니? 글리블리. 인사치레로 당신이 기다려야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 묶으세요. 항상 순서 문제 끊을 때는 연결사나 대명사 앞에서 끊는 거 알지? 그래서 요 앞까지 주어진 문장이고요. 자, surely부터 minds까지가 한 묶음이고 넘긴다. they부터 way까지가 한 묶음이고 if부터 끝까지야. 지금 조는 인간은 니네가 영상 볼 것도 아니잖아. 조는 사람은 1번에서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야. 정신 차려. 복습도 안 하면서 졸고 있어.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세 개하고 쉬고 두 개 한다. 자, 아, 이강 또 줄게. 지금 책 오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책 올까 봐. 2번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올 문제가 무지 많으니까 잘 봐라. 자, 내용부터 정리하죠. 주제가 뭐니? 이거 원래 주제 문제 아니야. 답 기억 안 나? 주제가 뭐야? 뭐라고? 3번도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요. 아씨, 깜짝 놀랐네. 아씨. 제가 안 들어간다고. 누가 그랬어? 안 들어간다고. 3번이요. 아, 나 지금 가슴 철렁할 뻔했네.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도 안 들어가. 자, 서비스의 속성입니다. 정리하자. 3, 4, 6 안 들어가요. 아, 강? 아, 난 또 3번 안 들어간다고. 알아. 9강인지 10강인지 지금 모른다며.
내 생각에 구강까지 같은데? 이제 진도. 그래. 모이고, 어, 그래. 자, 서비스의 속성입니다. 뭐니? 야, 주제가 타임 바운드야. 타임 바운드. 시간에 묶여 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똑같은 말.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발생한다. 똑같은 말. 묵혀둘 수 없다. 즉 저장될 수 없다.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게 핵심이므로 요거는 다 빈칸 채우기다. 자, 그러면 요거 찾아봐. 들어간다. 자, unlike goods. 상품들과 달리야, 달리. unlike, 반대처럼, like, x. 상품들과 달리 서비스들은 저장될 수 없습니다. 수동이다. 자, 벌써 주제문이 나왔는데 이 지문은 양괄식이다. 두 번째 문장이랑 표시해 미리.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중간엔 근거고 양괄식이야. 자, 그 대신에 연결사. 그것들의 생산과 소비는 simultaneously야. 동시에 발생합니다. 얘들아, 나왔지? 이거 통째로 빈칸 채우기. 샘 너무 긴데요? 너무 길면 여기만 빈칸 채우기. 특히 동시에가 중요하고, 자, occurs는 문법상 요거 나올 수 있다. 절대 수동태 안 된다. 자동사다. 자, 그 다음 근거가 나옵니다. 자, firms that provide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추니까 복수니까 S가 없고요.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부정사,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얘들아, 부정사 3개 X, 뭐니? ingx, 동사 x, to ingx. 기억나지? 이제 설명 안 한다. 자, 어떤 능력? to meet peak demand periods. 최고 절정 수요 기간을 만족시킬. 무슨 말이야? 수요가 가장 많은 기간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요 단어 잘 봐라. demand, 수요고요. 공급이 뭐니? 공급. supply, 그치, x. 그쵸? 얘들아,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해야지. 어? 수요 많을 때 다 지나고, 그 다음 공급하면 아무 효과가 없지?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야? 이 말이야.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 or, 또는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물리적인 고객들의 backlog, 뭐야, backlog, 밀린 업무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쵸? In the case of, 뭐뭐 하는 경우에, 항공사의 경우에, 자, 항공사 예시가 나오네요. 예시1이다. 만약에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peak periods, 성수기 동안에, 뒤에 명사니까 동안, 전치사 during이고요. 뭐 x? 동안, 접속사 while x인 거 알지? for도 안 되고요. 당신은 동료 승객들의 queue, 뭐니? queue, 줄,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자, waiting 이하가 승객들 꾸며주는데 기다리는 승객들이죠? 그래서 ing고요. PP 안 돼. 줄 서서 기다리는. 자, 수거입니다. Check one's luggage. 뭐니? 그쵸. 짐을 붙이다. 짐을 붙이다. 얘들아, luggage. 대신에 못 써도 돼. 짐 하면. 니네 단어 안 바뀌는데 그냥 혹시 하자. Baggage. 똑같아요. Baggage.
잘하네. 자, 짐을 붙이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의 줄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얘들아, to check 부사적 용법. To reduce the backlog, 밀린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부사적 용법이고요. reduce, 반대말, 자, increase, X고요.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 체계들은 most, almost, X고요. 사용합니다. reservations, 뭐야? 예약과 appointments, 약속들을 사용하죠. 오, 나오네. 서비스들은 완전 중요. time perishable. 뭐야? 시간이 지나면 perish가 사라지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다, 요거. 그래서 저기도 빈칸 채우기야. 요거 나왔고. 자, 예시 2로 극장이 나옵니다. 극장과 호텔이 나온다. 예시 2. 극장의 빈 좌석과 빈 호텔방은 절대 다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 특별한 공연이나 그 특별한 밤을 위해서 무슨 말이야? 묵혀질 수 없다. Which 선행사 뭐니? 앞 문장 전체. 이렇게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which만 되고요. 앞에 콤마 붙여. 절대 that은 안 된다. 왜?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못 써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demonstrate. S가 붙었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설명해 줍니다. 간접 의무문이죠? 알지? 의주동. 어순 봐. 왜 서비스들이 뭐니 이거? Inventory. 뭐야? Inventory. 목록에 기입하다. 왜 서비스들이 기입될 수 없고 저장될 수 없는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를 설명해 줍니다. 얘들아, 평행구조. PP and PP. 똑같죠? 둘 다 B에 연결된다. 단어 잘 봐. Inventory, store. 마지막 문장, 주제문입니다. 서비스들은 전달될 수 없거나 reuse, 재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PP or PP, 평행구조. 어? 나데이 법이다. A가 아니라 B죠? 자, 다시 해석. 서비스들은 전달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팔려져야만 합니다. 얘들아, 문법 봐. 여기 be sold. 수동태야. 팔려지는 거고요. 어휘 봐. directly. 뭐야? directly. 직접적으로고 반대가 뭐니? indirectly죠. indirectly. 간접적으로. 야, 근데 잠깐 미안해. 이거 지금 보니까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 가능할 것 같다. 이것도 서술이라고 쓸래? 문제는 안 냈는데 이거 서술형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우씨, 빨리 가네. 자, 그 다음에 3번 하고 일단 좀 쉴게요. 자, 3번도 별표 치시고. 이거는 주제가 뭐야? 결과, 중심, 평가의 문제점인데 일단 초반부에 장점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오고요. 그러나 하고 문제점이 더 많다. 문제점, 단점이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와. 찾아봐. 자, 핵심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기 빈칸 채우기다, 이것도. 요, 이제 요거 채워넣자. 이게 주제야.
자, 보자. 일반적으로 결과들의 평가는 less subjective, 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 한 단어로 객관적인 뭐니? 그치? objective 합쳐서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들의 성과 measurement, 측정보다. 자, 첫 번째 일단 쓸게. 첫 번째는요, 객관적이에요. 그치? 야, 니네 시험 점수 갖고 평가해. 객관적 아니야? 자, 이것은 만듭니다. make는 오형식 동사죠. 그래서 요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니까 동사에 ing가 붙었죠. 결과들을 측정하는 것을 highly acceptable, 매우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만듭니다. highly, 매우야, 높이가 아니고. 왜? 뭐라고? 저번 거 뭐? 순서 체크. 이번 순서 체크했어요. 아, 그거 순서 안 나와가지고 안 했어. 네. 자, acceptable, 반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unacceptable. 안 돼요. 직원들과 관리자들에게 alike. 뭔 뜻이야? 똑같이. 똑같이. 일단 쓸게요. 객관적이어서요. 전부 다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요. 받아들입니다. 용인합니다. 여기 있어. like는 무슨 뜻이라고? 뭐뭐와 같은 전치사.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고? 명사. unlike는 무슨 뜻이라고? 똑같은 이라는 형용사. 그런데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못 온다고. 두 번째, 조기선 무슨 뜻이라고? 똑같이 이라는 부사도 된다. 요거야. 그래서 옆에 like X 쳐. like 쓰고 X. 자, 두 번째가 나오네요. 결과, oriented, 지향하느냐. 결과를 지향하는 성과 측정은 또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easy, 반대, difficult, X 표치시고. 뭐하기에 조직의 목적에 링크가 뭐니? 링크. 관련되다. 조직 목표에 관련되기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얘들아, 부정사, 부사적 용법. 두 번째 쓰자. 두 번째 뭐라고요? 조직 목표에 쉽게 관련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장점. 장점 끝. 그러나, 자, 이제 내용이 확 바뀌어. 얘들아, 연결사 괄호치고 뒤에 또 뭐 나오냐, 연결사. 뒤에 보시면 얘를, 아 그래, 얼서도 괄호치자. 네. 요거까지. 요거랑 요거 예를 들면 연결사 빈칸 나오기 딱 좋네. 자, 또 문사비고요. 그러나 결과들을 측정하는 것은 ing가 주어져. 그러면 단수니까 have가 아니고 has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온다. validity. 뭐야? validity. 타당성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당성.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어휘 문제 아니면 빈칸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과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이야. by circumstances, 환경들에 의해서. 어떤 환경? 각각의 직원의 성과를 beyond가 뭐야? 뛰어넘는. 이거 의역하면 직원의 성과와
관련 없는 의역하면 항상 비한되는 부정이다. 관련 없는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얘들아, 비한드의 반대가 뭐라 그랬니? Within, within. 뭐뭐 안에, 뭐뭐 할 수 있는. 얘들아, 문법. 이치는 뒤에 단수 명사. 단수. 자, 쓰자. 타당성이 없다가 무슨 말이야? 얘들아, 타당성이 없다는 말은 성과와 관련 없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타당성 없다는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또한 문삽. 만약에 그 조직이 오직 최종 결과만을 측정한다면 그 조직은 fail to가 뭐라 그랬지? 뭐뭐하지 못하다, 좀 실패하다 하지마. 못하다고. to는 부정사 to야. 전치사 to가 아니야. 그래서 measuring 절대 안 돼. 그 조직은 아, 내가 지금 뭐라 그랬니? to가 무슨 to라고? 부정사. 내가 잘못 말했나? 그래, 부정사 투야. 전치사 투가 아니라고. 태용이 집중하고 있는데. 자, 그 조직은 중요한 성과의 aspects, 측면들을 측정하지 못할 겁니다. 얘들아, that 선행사 뭐니? 아니거든요. 그렇지. aspects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니까 여기 R가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괄호 쳐봐. 무슨 구? 전명구. 봐봐. 명사 오고 전명구 오고 관계사 오면 선행사는 보통 이 앞에 명사야. 그래서 이게 선행사야. 자, 어떤 측면? 자, be related to죠. 뭐뭐랑 관련 있다. 직접 그 결과들과 관련이 없는 성과의 중요한 측면들을 측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써. 두 번째는 결과와 관계없는 측면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통째로 빈칸 채우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 통째로. 요거 다 빈칸이다. 다 빈칸이야, 이거. 자, 요거에 또 예가 나옵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오직 성과의 측면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또 that 선행사 뭐니? 이번에도 aspects. 그래서 that 알고요. 측면들이 측정되니까 무슨 태? 수동태고요. 야, 이거 말고 쉽고야. 좀 집중해. 애들이 집중력이 30분 이상은 못 가. 자, 측정되는 성과의 측면들의 이게 뭐니? 결과가 되겠죠? 얘들아, 여기 봐봐. Final results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다 뭐야? 다 최종 결과야. 다 최종 결과야. 그쵸? 다시. 측정되는 성과의 측면들, 즉 최종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은 중요합니다. neglect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유의어 써봐. 무시하다 뭐 있어요? 그치? ignore 또 disregard overlook 간과하다, 무시하다. 유의어고요. 니네 단어 잘 안 바뀌지 마. 혹시 반대말은 뭡니까? 가치 있게 여기다. 이렇게 잡을게요. Value. 그렇지. value
자, 그들은 중요한 기술들이나 행동들을 무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기술 행동들이 뭐야? 이거죠? 결과와 관계없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또 요거에 예가 나와. 문사합. 만약에 그 조직이 오직 productively 생산성만을 측정한다면 생산성이 바로 결과의 예죠. 결과의 예야. 직원들은 밑줄 be concerned with 뭐뭐에 관심 있다. 얘들아, with를 about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야?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직원들은 충분히 관심이 없을 겁니다. 뭐에? 고객 서비스에. 그렇죠? 고객 서비스가 바로 이거죠. 결과와 관계없는 측면의 예죠. 여기 문법 봐. enough 뭔 뜻이라고? 충분히. enough가 충분이면 어디서 꾸며준다?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절대 enough concerned 안 돼.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concerned about 이 안 돼요. enough잖아. enough가 충분히면 뒤에서 꾸며준다고. 아니, enough 뒤에 위 있잖아. 아, about이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걱정할지도 모른다. 말이 안 되지. with는 뭐야? 뭐뭐에 대해서 관심 있다. about은 걱정하다. 뜻이 바뀌잖아. 난 있어서 여기 걱정. 소비자들의 서비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걱정하다도 말 돼? 소비자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말 되네, 그냥. 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다도 말 돼? 아, 그럼 내 톡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자, focusing strictly on results. 엄격하게 결과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까지가 주어니까 동사에 ing가 붙었고 또 ing가 주어면 단수니까 does고요. 두 안 돼. guidance 뭐야? guidance 지침. 지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뭐에 대한? how to improve 발전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어휘 봐, 어휘. 지침. 자, improve 반대. 악화시키다, 악화되다, worsen, worsen. So, 세 번째 뭐예요? 발전하는 방법에 대한, 발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해요. 제공 X. 아. 그래서 잘 안 보인다. 여기 빈칸 채우기야. 더스부터 여기까지 빈칸 채우기. 마지막 요구의 예다. 만약에 야구 선수들이 타격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단순히 그들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대절이 어디까지야? 메이 앞까지가 대절이죠. 그래서 요까지가 주어니까 또 ing, telling. 자, 대리아바. 그들의 타격 평균이 1할 9푼이다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들의 타격을 향상시키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이야? 발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못한다. 얘들아, 또 improve 반대 worsen x가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거 순서 묶으세요. 순서. 데스부터 however 앞까지고요. however부터 연결사 앞에서 끊어. for example 앞까지고요. 나머지 지금 세 개 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한 45분까지 쉬고 두 개 하겠습니다.
안녕.